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오늘 한 조간신문과의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함에 따라서 사실 공방으로까지 현재 번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부분과 한 조간신문이 미 국방부에 이 부분을 질문한 답변 함께 나란히 비교해 보시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 체계 배치가 빨라졌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미 국방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투명하게 협의해왔다. 무슨 소리냐?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 내용입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한 기, 발사대 한 기만 야전 배치하고 다섯 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다. 라고 밝히셨는데 미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 포대 전체 한 개 포대는 여섯 개의 발사대를 배치하는 게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 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개 포대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미사일 한 기를 배치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문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완곡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한미정상회담을 7일 앞두고 지금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미 국방부가 정면으로 조금 반박하는 모양새. 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에 그 문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미 간의 장소 사드 한 기만 배치하고 한 개 포대가 여섯 개인데 한 기만 배치하고 올해 합의하고 나머지 다섯 부대 원 플러스 5고 다섯 대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인터뷰를 하신 거를 보고 혹시 로이터가 한 기를 한 포대로 오해해서 오버한 게 아닌가. 아, 로이터가? 네. 한국말을 좀 잘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네. 온 국민이 지금 다 알지만은 사드가 한 기가 한 포가 여섯 개의 그 체계 발사대로 운영된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이 무기체계가 하나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다섯 대가 들어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한미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는데 오늘 국방부나 그다음에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이거는 좀 뭐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에서 하고 있다라고 좀 다른 메시지가 나와서 우선 좀 진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문 대통령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한 어떤 배경이 뭘까 하는 것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1 플러스 5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작년에 상반기쯤 되는 일일 거고 그다음에 작년 7월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내년 말 2017년 말을 목표로 해서 사드 배피를 빨리 하겠다라고 여러 번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 1 플러스 5 얘기가 있었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의 모든 모습은 같이 하겠다는 게 꾸준히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리고 그 상대는 전부 미국이에요. 처음에 1 플러스 5가 있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빨리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1 플러스 5 얘기를 있었다면 그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미국 측에 자극하는 게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상당히 의문점, 그러니까 물음표가 머릿속에 둥둥 떠다녀요 제가. 정 위원님 설명 잘해주셨는데 들을수록 또 헷갈리는데 일단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김구식 교수님. 대통령의 말씀을 뭐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만 우리 대통령의 발언이 엇갈리다면 당연히 우리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CBS 인터뷰 내용에서 밝혔던 대통령의 말씀의 결이 네. 미국이 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말라. 우리 사드 배치 취소하는 건 아니다. 라고 미국 달래기를 대통령이 나서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도 있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로이터 인터뷰는 어제까지의 어떤 발언과는 전혀 결이 달라요. 사드 배치 문제 있다. 제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좀 편을 들어볼게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로이터 통신 이전의 인터뷰에서는 사드 배치를 다시 이것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미국 측의 불안한 그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성주에 있는 사드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 나왔던 저 이야기는 그것과 저는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작년 처음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미 간의 합의가 맨 처음 합의는 1 플러스 5, 1 플러스 5였다. 그것을 밝힌 거하고 그렇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를 내가 철수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편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예. 지금 대통령이 뜬금없이 지금 밝혀버린 먼저 한 개만 데려오고 다섯 개는 2018년에 가지고 오겠다는 저 사실이 팩트라 하더라도 저 부분이 과연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이야기하는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드 철수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은 분명하게 배치를 철수하지 않겠다.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러면 로이터에서 왜 그러면 처음에 한 개만 들어오고 다섯 개를 나중에 갖겠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부터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이 결정 과정을 겨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7월 달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11월, 12월 지나면서 금년 3월 달에 사드 포대가 막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른바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김관희 실장이 서둘른 느낌이 막 있었거든요. 예. 김관희 실장이 탄핵 정국에서 워싱턴을 두 번이나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굉장히 서두른 듯한 느낌이 분명히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미국의 국방부 답변도 틀리진 않죠. 한국 정부하고 투명하게 협의했다. 예. 협의한 거죠. 김관희 실장하고 미국 백악관하고 협의한 겁니다. 투명하게 했겠죠. 그러나 협의의 내용이 좀 서두르자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 서두르자는 내용 자체를 문재인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좀 과도하게 빨리 서두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 문제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를 굉장히 서둘렀던 박근혜 정부 말기에 김관희 실장 중심의 이 정책 결정 과정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구분해서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의 후폭풍이 지금 미국 내에서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미국 내에서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한국의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이 뭔가 사드 배치를 향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한기 발사대 한기만 들어오기로 당선 직후에 보고를 받으셨다.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 누군가 문재인 캠프 내에서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미 간에 원래는 발사대 한기만 들어오기로 합의를 했었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 보고한 사람이 과연 잘 알고 보고했는지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애초에 당선된 직후에는 이미 발사대 2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올해 3월 달에 2기가 야전 배치돼 있던 상황이고요.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건 4월 말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뒤에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4기에 대한 반입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적이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당선되고 나서 보고를 받았던 거는 작년도에 얘기인 거죠. 처음 이제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합의했을 때는 1 플러스 5로 합의를 한 건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갈 수 있었던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뒤에는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국과 대한민국이 너무 급박하게 추진해갖고 사드 배치가 전개됐던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이건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기간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야 너네 사드 배치 안 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압박을 하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구축하기 위해 이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도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만약에 그와 같은 의지로서 정상회담에 좀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발언이라면은 뭐 그 또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 박윤진 의원 모셨는데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CBS 그리고 로이터 인터뷰 이 세 가지 인터뷰를 어떻게 여당으로서 받아들이십니까? 한 줄로 줄이면 예. 합의는 지킬게. 절차도 지키자. 절차도 지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각각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메시지다. 그래서 미국이 걱정하는 사드 배치 철회? 아, 그렇진 않아. 어쨌든 이전 정부가 했던 합의지만 국가 간의 합의 나도 잘 지킬게. 다만 그 과정이 좀 이상해. 그 과정에 대해서 절차 지키자. 국내적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또 그 정부 내에서는 왜 이 절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부재 중인 이런 상황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막 밀어붙였을까? 원래 합의했던 것과 달리 더 빨리 이렇게 움직였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왜 이걸 지금 할까? 이 시점에. 네.